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작년에 노지에서 튼튼하게 키운 이 칼란티바 진짜 꽃 질리도록 실컷 봤습니다. 꽃대 정리 좀 해볼게요. 이 칼란티바는 진디가 실내에서 키우면 진딧물이나 이런 병충해가 오기 쉬워요. 통풍이 잘안 되는 경우에는 그러죠. 더 심하죠.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래가지고 잎에 뽀얗게 막 끼고 하는 그 병충해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다 삽목을 했습니다. 하나하나 삽목을 해서 여기 이 분에다가 꽂아가지고 완전히 작년에 여름에 노지에서 계속 키웠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겨울 되기 전에 이 아이를 들였는데, 그러고 나서 꽃을 이렇게 예쁘게 튼튼하게 잘 자라서 꽃대 많이 올려주고 꽃을 정말 오랫동안 봤답니다. 지금도 예쁘죠? 아, 저 예쁜 아이들은 조금 남겨두고 일부 시들은 애들은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. 요즘 재라늄 꽃도 피어나고 하니까 얘들은 조금 정리를 해줘도 또 새로운 꽃대를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외목대로 몇개 키우고 있죠. 이렇게 내년에는 꽃이 한 꽃대가 한두 개, 세개 올라왔으면 좋겠다 싶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튼실한 아이는 이렇게 꽃이, 아유, 꽃이 이렇게 여러 대가 나왔죠. 이거 총 5대의 꽃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외목대 하나에서. 내년에는 더 무거워져서 더 예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관리를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은 얘들이 온도만 맞으면 항상 꽃을 많이 보여주는 애들이잖아요. 얘들은 거의 지고 있죠. 얘는 진짜 많이 졌죠. 요렇게 꽃을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서 또 꽃대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애들은 좀 바빠가지고 정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아깝게 더보지 하실 거예요. 그래도 이렇게 잘라주면 또 꽃자리에서 꽃이 또 나오잖아요. 요런 애들은 지금 한창 피고 있어가지고 그냥 냅두고요. 요런 애들 많이 폈죠. 잘라줄게요. 여기도 잘라주고요. 조금 아깝다 싶을 때 잘라주는 것이 맞는 건데, 저도 진짜 아끼다 보니까 좀못 잘라요. 요것도 조금 잘라줄게요. 아깝다 싶을 때 잘라주는 것이 꽃을 더 많이 볼수 있는 비결일 수도 있어요. 아끼다가 또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. 얘는 꽃대가 많이 올라왔어요.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가 올라왔어요. 이 작은 몸에서. 제가 페트병에 달아서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있는데, 중심부에 있는 꽃대까지 제가 잘라 주겠습니다. 이 아이도 제가 두 개를 걸어 놨었죠. 얘는 너무 어렸어. 얘 하나가 올라왔었어요. 정말 꽃이 몇 달을 가잖아요. 얘들 꽃이. 그래서 얘도 잘라 주고요. 얘도 잘라 줄게요. 여기 잎이 있는 위로 잘라 줄게요. 얘들 꽃을 너무 오랫동안 피워줘 가지고 제가 영양을 좀 줘야지 싶어요. 요 카랑코에 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답니다. 꽃이 좀 아쉽다 싶을 때 잘라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늦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다른 꽃들이 또 조금 더 두고 볼까요? 지금도 꽃이 너무 예쁘죠? 색감도 굉장히 예쁘고 꽃이 풍성하게 많이 폈어요. 이렇게 꽃대 정리를 해줘야지만 또, 더 예쁜 꽃을 볼수 있답니다.
그리고 이 아이도 제가 다른 아이도 하나 꽃대 정리할게요. 이 아이도 필리아 페페라고 제가 아주 여기 밑에 작은 자구 여기 아주 작은 아이 있죠. 제가 나눔 받아서 이렇게 몇 년을 키워오고 있는데요. 키우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목대가 생기더라고요. 목질화가 되고 또 자구를 또 키워서 나눔도 하고 어제 저녁에도 또 지인이 가지고 싶어서 제가 드렸지만은 자구도 많이 달고 여기 베란다 완전 안쪽이에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주는 아이예요. 근데 한 2년 정도 이상 키우다 보면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더라고요. 제가 미리 꽃대 하나를 잘랐는데요. 꽃이 뭐 그닥이 뭐 이쁘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영양 손실만 될것 같아서 제가 이 아이도 꽃대를 아주 연약해요. 손으로 이렇게 옆으로 살짝 제끼면 딱 부러져요. 꽃이 예쁘면 정말 안개꽃처럼이라도 예쁘다면 제가 그냥 더둘 텐데 작년에도 피워 보니까 그렇게 꽃이 뭐 예쁘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. 이 상처받은 잎도 같이 정리해 줄게요. 이렇게 저절로 외목대 안 해도 저절로 이렇게 외목대가 되더라고요. 하엽이 지면서. 얘는 허리가 살짝 굽었지만은 이렇게 잘 지내주는 필레아 페페. 잘 크고 키우는 재미있고 또 자구도 달아주고 자구 키워서 또 나눔도 하고 아주 재미있는 친구랍니다. 오늘 이렇게 꽃대 정리하는 거 함께 해봤습니다. 함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